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의 이영공 교수입니다. 경제신문 쉽게 읽기를 위해서 제가 경제용어 해설해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채 함정이라는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오고요. 미국이 디폴트 사태에 아주 뭐 거의 직면을 했다가 이제 상원에서 그리고 이제 하원에서 이제 거의 다 합의가 됐습니다만은 조금 미국이 디폴트, 그러니까 부채 채무불이행이 일어나서야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일단 예산을 증액을 해서 막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채 함정이라는 얘기는 글자 그대로 한다면은 부채가 너무 쌓이다 보니까 그 함정에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나쁘게 빠져서 허덕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함정이 좋은 의미라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전부 나쁜 의미인데 그게 왜 나쁜가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외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좀 잘 조치는 했다 손 치더라도 워낙 부채가 많습니다. 재정 적자 많이 나고요. 또 무역 적자가 미국이 엄청나게 많아서 두 가지를 쌍둥이 적자라고 그러거든요. 이 쌍둥이 적자가 다 나다 보니까 미국이 웬만큼 뭐 작은 나라나 힘이 없는 나라 같아서는 벌써 망했을걸요. 근데 미국은 워낙 부자 나라고요. 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미국은 그게 쉽게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무너지면은 경제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65억 지구촌 사람들이 엄청나게 문제에 시달리게 되고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겁니다. 어쨌든 부채 함정이라는 건 우리 개인도 사람이 부채를 많이 지다 보면 그거를 벗어나오려다 또 새로운 부채가 져지고 또 그걸 갚으려다가 보면 카드도 돌려막기를 하다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채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일반적으로 부채 함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좋은 거 아니니까 우리 개인적인 부채도 말이죠. 여러 가지 앞뒤좌우 살펴가시면서 은행 돈 잘 쓰셔야지 옛날부터 은행 돈이 제일 무섭다는 거 아시죠? 잘못하면 바로 차압 들어오고요. 자, 두 번째 용어는 BOP라는 용어가 요즘에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용어니까 잘 귀담아 들어두세요. BOP는 영어의 bottom, 바닥이라는 뜻이고 off, 그 다음에 피라미드 이런 뜻입니다. 피라미드의 바닥 하는 뜻의 앞자를 따서 BOP, bottom of pyramid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 세계가요, 이렇게 이제 사람이 사는 모든 세상은 다 피라미드 구조 아닙니까? 뭐 대통령 밑에 총리 있고 그 밑에 무슨 장관들이 있고 쫙쫙쫙쫙 이렇게. 근데 이게 사는 국가들의 서열을 따져보니까요, 먹이사슬처럼 이렇게 위에 있는 선진국이나 강대국 밑으로 쫙 해서 밑에 깔려 있는 국가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뭐 아프리카라든가 중국의 서부 지방, 인도의 뭐 일부 지방들 이런 데는 굉장히 전체적인 65억 중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우습게 생각했었는데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여기가 세계 경제의 활성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BOP 즉 아프리카라든가 중국의 남부 그리고 인도의 그 열악한 지방들은 개발 가능성이 많았는데 여기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구매력이 합산이 됐을 때 구매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선진국 시장에 그리고 중진국 시장에 이머징 마켓에 나름대로 눈을 돌리던 것을 그 시장도 이제 조금만 툭 쳐주면은 굉장히 괜찮겠는데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기 시작해서 BOP라는 시장이 뜨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포지수라는 단어 있습니다. 무슨 괴기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지수 같기도 한데 VIX 가끔 나오죠. Volatility Index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탁 보면 야 이거 봐라 너무 주식시장이 껑충껑충 뛰는 게 와 공포스럽다 이런 분위기를 지수화시킨 것을 공포지수다. 요즘에 공포지수 높습니까? 낮습니까? 굉장히 높지요. 요새 뭐 주식하다가 목숨을 버리시는 분들도 사방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Fear Index, 공포지수 또는 VIX라는 걸로
공포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데는 공포지수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